안녕하세요. 캐셜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집에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찰리 양 사진작가와 함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찰리 양 사진작가님이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 양해삭 요리학원 원장을 했었고요. 상하식음료 창업 컨설팅 대표, 그리고 광주에 있는 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한 13년 정도 겸교수를 했었고요. 최근에 여기 뉴질랜드 오기 전에 거제도에 있는 아토텔에서 셰프로, 그리고 늦 나이에 광주대학교 사진학과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왔습니다. 사진작가로서도 아마 전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985년도에 처음으로 사진에 입문하면서 처음으로 광주 의료사유 사진동해라는 전시를 처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 그 다음 해인가요? 광주와 대전의 교류전, 그리고 광주 여유공간 동호회 전시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 와가지고 이 나라의 오클랜드에 있는 남국정사에서 개인전, 부다의 빛, 그리고 꾸미오 아트센터에서 농전이라는 긴 삶의 여정이라는 전시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이니까요. 2, 3년 전에 그 같은 공간 다른 생각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또 한국에서 한국의 인사동에서 한우 사진전 초대 작가로 초대받아서 전시했었고, 또 러시아 우파라는 그 문화부에서 초청 사진전을 개최했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1, 2층의 초대전,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작년에 국제 캐런다 사진전, 또 원주에서 시골풍이라는 한지로 만든 전시회였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전시회를 뉴질랜드를 알리는 전시회인데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은하수를만 가지고 정리를 했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천년의 향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네. 천년의 향이란 주제로 사진 전시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진 전시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외침을 제항하면서 우리 국민들이랄까요? 오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이라는 데서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좀 특별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서거든요. 그래서 고통, 인내, 슬픔과 후회에 비유되는 한. 그래서 한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한지라는 한도 있거든요. 그 한지 안에 보면은 숨어 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갇혀 있는 공간에서라도 그 한지에서 숨 쉬는 것과 우리 한민족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한을 맺혀 살아오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주제로 인해서 유교, 철학, 어떤 전통적 반영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회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주요 작품을 소개하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뉴질랜드 와가지고 풍경 사진도 찍고 뭐 간에도 찍고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테마를 갖고 사진을 찍어봤지만 그래도 제가 사진의 내 작품이다 하고 일반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보내줄 수 있는 사진은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살려서 촬영했던 것들. 그게 엄마 아빠가 소 달구지에 타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농가리 하는 모습들, 배틀을 짜는 모습들, 그리고 더 한 구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성철 스님의 발자취라서라는 곳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들을 찾아댔던 것들 등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책도 아마 저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떤 책을 내셨죠? 제가 그동안에 한 40년 이상 사진 생활했지만은 그동안에 전시다운 전시도 못 해봤고
책다운 책도 못 내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 뉴질랜드 와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가넷이라는 책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넷 북을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길고 흰 구름이라는 뉴질랜드 남북섬을 다 다니면서 6년 동안 찍었던 책. 그리고 작년에 책을 냈던 나는 당신의 빛이라고 부릅니다라는 주제로 책을 냈는데 이거는 은하수로만 갖고 책을 냈습니다. 네, 그 가넷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거 페이지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게 무리아의 비치에서만 찍은 거죠? 네네.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사진이 나왔을까요?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어느 사진 작가나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뉴질랜드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가까운 곳, 또 특히 제가 조류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요. 가넷이란 새가 저하고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왜? 이민자. 이 가넷이 호주로 갔다가 호주에서 다시 뉴질랜드 왔다가 또 그때가 되면 다시 호주로 갔다가 이렇게 이민자 생활을 하길래 저거 좀 닮은 모습이 많이 있어서 가넷하고 좀 많이 친하게 됐습니다. 가넷이 사진이 몇 장이나 실려 있나요? 그 책에는? 지금 책에는 지금 한 230카트 정도 실려 있는데요. 원래는 4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아침마다 그 책에는 전부 다 아침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컷트 이상 찍은 사진 중에서 230장 정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 무리아의 빛의 그 네. 가네트 그 서식지에 네. 일주일에 한 두 번에 세 번 네.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네. 가셔가지고 한 5만 컷을 찍은 것을 뽑아서 한 네. 250페이지에 네. 250장 정도의 네. 그 책을 내셨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렇게 아침에 가시면은 어떨까요? 혼자 계실 텐데 뭐 괜찮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어떤 나만의 공간, 나 혼자만의 공간, 유일하게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새와의 소통, 그냥 흔한 말로 잘 잤니 하면은 잘 잤냐 고개 끄덕끄덕하고 같이 옆에 가서 알을 만져라도 만지지 말라는 소리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내 편이라.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4년 동안 내 편은 가넷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가시면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까지 들어가시나요? 보통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갖고 8시 반 아니면 9시 정도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가넷은 10월 달에 왔다가 5월 달에 갑니다. 호주로. 이게 그 사이에 가네도 노는 거죠. 사진 작가 경력 이전에 이제 요리의 전문가신데요. 요리 분야에서의 경력이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는 제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저는 요리와 사진 외에는 모릅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근데 요리할 때 요리 한 26년 그 유럽 그 이태리, 프랑스 그쪽에 러시아까지 이쪽으로 유럽풍, 독일 요리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한 27년 가까이 요리 생활했는데 처음 요리할 때는 배우는 욕심으로 재밌었고 또 중간에는 뭔가 더 알고 싶어서 재밌었고 또 셰프로 올라왔을 때는 뭔가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밌었고 그래서 요리는 저와 뛸 수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요리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작품이죠. 그리고 나만의 혼이라 그럴까요? 나만의 철학. 가장 기쁠 때는 그냥 손님이 딱 음식을 보자마자 그냥 웃음길 딱 튀는 그 순간에 찰나.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현재 그 사진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어떻게 가지는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원래 저는 제 꿈이 사진 기자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떤 우연치 사회적으로 좀 말 못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80년도 봄이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어머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어머님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아왔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피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리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요리는 이제 맛과 시각에 대한 음미, 이제 감상이라고 하겠고 사진은 이제 시각에 대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요리는 음미하고 또 향, 음미 또 그 보는 시각 그렇게 또 배부름 이런 것도 있는데 사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진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게 괜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한다면은 한 컷들을 찍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을 다닌 곳도 있습니다. 한 컷들을 찍기 위해서 근데 그 찍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나만의 어떤 감성, 나만의 철학, 그거 그 사진 커트 안에 그 어떤 역사,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리하고 사진하고 굳이 이렇게 비유한다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은 무엇일까요? 예,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은 단 한마디 말한다면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도 미술은 붓으로 그려내지만은 사진은 빛으로 그려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미술에도 아마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뭐 인상파, 초인실파, 뭐 구상, 비구상. 사진에는 또 어떻게 장르가 있겠죠? 예. 네. 원래 사진은 그 프랑스 그 미술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사실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적을 표현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순수 사진이 있고 회화적인 사진이 있고 뭐 또 생판 모르는 드롱링이라는 사진도 나오고 합성 사진이죠. 쉽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만든 게 이게 저는 아직도 사진은 사실적이어야 된다기 때문에 다큐 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예, 일반인들과 예, 사진 작가의 틀린 점은 어떤 점이 틀릴까요? 보통 우리가 쉽게 요새는 핸드폰이 많이 나와졌고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쉽게 찍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아름다운 거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핸드폰 꺼내서 이쁘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작가들은 어떤 테마를 하나 찍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 그러거든요. 인문학도 해야 되죠. 철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인도 돼야 되고 때로는 또 에세이 작가도 돼야 되고 이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카메라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카메라 들고 나가는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철학과 자기 생각이 이제 네. 들어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요새 지금 제가 그 마오리 문화의 빛이라는 것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주제입니다. 부제가.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한다면은 마오리인들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가 과연 얼마나 지켜져 있을까? 그런데 마오리의 문화는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마오리들이 자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역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면은 참 마오리에 대한 마오리 원주민에 대한 존경스럽죠. 그렇게 생각을 가졌을 때 나오는 또 작품 그것도 네. 좀 많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요즘 그 스마트폰도 이제 사진 기능이 좋다고 하는데요. 예, 작가분들은 어떤 사진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기능인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렌즈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다양한 그의 액세서리에 또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성을 예를 들어서 하늘이 지금 파란데
내 마음이 우쩍할 때는 하늘을 빨갛게도 표현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좀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카메라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이걸 제 카메라 장비를 얘기를 꼭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마 웬만한 고급 승용차 값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예. 핸드폰에 대해서 예, 어떤 분은 핸드폰마다 그 기능이 다 틀리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뭐 핸드폰 기능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 삼성에서 나오는 10? 그거는 진짜 기능이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걸 만져봤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고가 카메라 갖고 표현하는 것도 그 안에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고가의 카메라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일단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는데요. 사진을 좀 찍는다는 분들은 기상청, 계절, 시간, 물때, 하여튼 모든 것을 그리고 아침에 해가 언제 뜬 거, 언제 지는가 이런 것들 알고 그냥 이게 굳이 차이점이라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그냥 사진 찍으러 갈까 그래갖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어디 사진 찍으러 갈까 그래갖고 부랴부랴 카메라 들고 그냥 나가죠.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냥 여담 나누고 이렇게 오는데 좀 사진 작가들은 그건 좀 다르죠. 한 컷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갖고 나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초대석에서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집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찰리 양 사진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